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시리즈. 하루 동안의 거짓말도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해 간단히 줄였습니다. 대본은 형편 없지만 거짓말 연기만큼은 정말 끝내줍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시리즈. 줄줄이 사탕이라 모두 말씀드릴 순 없고 어제 단 하루 동안에 언론에 논란이 된 거짓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일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정당 혁신추진위원회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 제한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엔 자신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검찰 수사 방탄용이라는 비난이 일자 역으로 불체포 특권 폐지를 주장하며 맞대응하기도 했습니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선 의원들의 면책, 불체포 특권이 너무 과하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겠느냐고 했습니다. 또한 저와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에 100% 찬성한다. 제 평소 지론인데 국민의 힘이 빈총을 겨누는데 방탄이 왜 필요하냐고 반문까지 했습니다. 또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선 불체포 특권 제한법 100% 찬성한다. 국민의 힘은 당론을 추진하라. 민주당은 깔끔하게 100% 찬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처럼 10년 넘게 탈탈 털어 먼지 안 난 사람에게 방탄은 필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불체포 특권 제한법을 발의한 국민의힘을 향해 방탄은 부정부패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그랬던 분이 어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기 위한 예행 연습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또 다른 거짓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8일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지사 선거를 앞둔 2018년 6월에 고발되었고 3년이 지난 뒤 분당경찰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재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 FC 고발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몇 년을 탈탈 털렸고 이미 3년 전 종결된 사건이다. 정권이 바뀌자 없는 죄를 만들었다. 라며 민주당 본거지인 광주에서 지지자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고 성남 FC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고작 2개월을 수사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재수사한 사건입니다. 첫 수사에서 고발장 접수부터 수사 종결에 이르기까지 3년 3개월 동안 경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건 단 한 차례의 서면 조사뿐입니다. 이에 고발인 측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았지만 이번에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박은정 지청장이 누구입니까?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친문 검사로 분류되는 김오수 검사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이 수사 확대를 가로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당시에 박하영 차장은 보안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그의 요청은 묵살되었습니다. 이에 박하영 차장 검사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허나 역으로 수사를 막은 김오수 검사장은 뒤에 검찰총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결국 수원지검은 지난 2월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즉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 때 보안 수사 지시를 내렸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이 대표를 소환 통보한 것입니다. 만약 박하연 검사가 없었다면 이 범죄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호하에 땅에 묻혔을 것입니다. 덩달아 그가 쓴 석사 논문까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05년 12월 가천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논문으로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제출했는데 이 논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에 대해 지자체장이 당선이나 재선을 목표로 선거 자금을 조성하거나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정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이익 또는 혜택,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며 부정부패 행위를 저지른 지자체장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즉, 이재명 논문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빼박,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한술 더 떠 또 지자체의 부패 행위는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당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한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을 정치적 이유로 폭로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물론 이 논문은 표절 시비에도 걸렸는데 당시 가천대학을 두고 저는 중앙대학을 졸업했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인데 제가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에 석사학위가 필요하겠냐며 방송에서 논문을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최종적으로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상당히 여러 차례의 그 거짓말들이 언론에 회자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광주 송정매일시장을 찾아서 수천 명의 피와 목숨을 바쳐 만든 민주주의가 되돌아가고 있다. 검찰 하나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검찰 독재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고수돕을 따서 딴 돈으로 국민이 죽어나가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의 거짓말도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해 간단히 줄였습니다. 대본은 형편없지만 거짓말 연기만큼은 정말 끝내줍니다.